저기 앞에. 내가 아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와 희망의 희망의 사람들, 수석회장님을 맡고 있는 장동수입니다. 오늘 예고한대로 저희들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화장을 탈당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몸이 안 좋으신 정인하 의원님을 제외한 선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정치 대표자 역할을 하고 계신 유성혁 대표께서 저희의 입장문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성혁 의원입니다. 8월 8일자 오전입니다. 민주화단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를 바라게 놓고 국민의 심각으로 상황을 확인해서 우리의 체제를 바꾸려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탈당해서 국민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용 일수의 비결이 3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러한 국가적인 일이 당연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마지막 대화를 들어와서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전용의 최소의 입장을 갖고 불가피하게 국민을 민주평화관 속에서 대한민국연대를 보조하셨던 연대의 제가 그 준비된 기자회견을 다 해주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변화와 희망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란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어떤 궁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경기 침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 위기와 안보 불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비롯한 한일 외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속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나무탐관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 정치 세력은 현재 4분 5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의 실망한 민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한 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 체제 극복과 한국 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나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퇴출해서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 세력 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지도부로 초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신당 건설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신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 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김종회, 박지원, 유성경, 윤영일, 이용주, 장병원, 장정수,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감사합니다. 최경부 장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만 관례대로 이렇게 공조에 나가서